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훈 철학원장 여츠르가 보훈입니다. 1566년 병호생 말띠의 10월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생에게 2024년 10월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바람이 불어오는 달입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나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번 달은 그 변화를 피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운이 찾아옵니다. 특히 편인과 식신운이 함께 들어오면서 새로운 창의적 에너지가 넘쳐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함께 그 비밀을 풀어보죠. 첫 번째, 변화. 두려워할 이유 없다. 변화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죠. 익숙한 것에 머무르는 게 편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인물이 썩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도 고여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깨고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새로운 시도들, 이제 도전할 때가 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두 번째, 편인의 지혜와 식신의 창의성. 이 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10월은 편인의 내면적인 통찰력과 식신운의 창의적인 에너지가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편인은 말 그대로 지혜의 빛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숨겨진 답을 찾아내는 능력이죠. 그렇다면 그 지혜를 어떻게 실질적인 성과로 바꿀까요? 바로 식신의 창의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실행에 옮겨 보십시오. 말이 아닌 행동이 진짜 변화를 이끌어낼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작은 변화가 큰 성과로. 인테리어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사업을 하시는 병호생분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를 일으킬 때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가게나 사무실의 인테리어를 바꾸는 건 어떨까요? 벽지나 커튼 하나만 바꿔도 분위기가 싹 달라지고 그 에너지가 고객들에게까지 전해질 겁니다. 특히 이번 달엔 녹색을 추천합니다. 녹색은 목의 기운을 불러일으키고 활력과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매출이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 그거 놓칠 수 있나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인테리어 변화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십시오. 집안의 기운이 바뀌면 가족들의 마음도 함께 새로워질 겁니다. 특별히 이번 달은 북쪽이 길한 방향입니다. 북쪽에 중요한 물건을 두거나 북쪽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여러분의 운을 강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운을 잡을 준비가 되셨나요? 네 번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내면의 지혜를 믿어야 하죠. 하지만 감에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객관적인 분석과 전략적 접근이 함께 따라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직감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전략에 따라 행동을 하십시오. 새로운 기회를 잡고 과감하게 루틴을 바꾸는 것이 이번 달의 핵심입니다. 결국 변화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셨나요? 다섯 번째, 루틴을 바꾸고 새로운 기회를 잡아라. 병호생 여러분, 이번 10월에는 반복적인 일상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하던 일을 약간만 바꾸더라도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나 제품을 도입해 보십시오. 가정주부라면 집안에 작은 변화를 줘보세요. 그게 작은 변화라 해도 그 결과는 놀라울 겁니다.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도전할 준비가 되셨나요? 여섯 번째, 변화는 결국 돈이 된다. 금전운을 놓치지 마세요. 10월의 변화는 병호생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금전적 기회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식신운의 창의적인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곧 수익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변화에 따른 기회는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업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새로운 업무가 직장에서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변화는 곧 돈이 됩니다. 이번 달 그 돈을 잡을 준비가 되셨나요? 2024년 10월 병호생에게는 변화의 시기이자 기회의 달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편인의 지혜와 직신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직관과 함께 객관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작은 변화가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10월이 조금 더 행복하고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제가 드리고요. 아래 댓글창에 10월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꼭 답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안녕!